네, 안녕하세요. ETF 주임입니다. 네, 상반기까지 상승을 이끌었던 빅테크 주가가 최근에 좀 변동성을 높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AI 경쟁이 심화되면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AI 투자에 대해서 시장의 의기심이 이제 이게 변동성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AI 거품론마저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런 시대에 넥스트 투자는 무엇이 될 것인지를 한번 점검해보고 관심을 가져볼 만한 ETF가 무엇이 있는지 미래세 자산운용 타이거 ETF의 정유경 매니저님하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타이거 ETF 정유경입니다. 최근 빅테크 기업들이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좀 흔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AI에 대한 막대한 이제 비용을 투입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좀 실적으로 좀 연결되지 않으니까 이런 우려가 좀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런 시장 우려에도 불구하고 빅테크 기업들은 오히려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시장에서 AI 산업의 수익성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테크 기업들의 AI 관련 투자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2분기 실적이 좀 시장 기대치에 못 미쳤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업들은 향후 수년간 1조 달러를 추가로 AI에 투자할 것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주요 빅테크 기업 CEO들의 발언을 보면 이러한 현상을 조금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데요. 구글의 CEO는 과소 투자에 대한 위험이 과대 투자에 대한 위험보다 훨씬 크다라고 언급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설비 투자액과 또 CEO들의 발언을 종합해 봤을 때 빅테크 기업들은 지금 단기 수익성에 좀 집중하기보다는 장기 생존이 걸린 AI 산업 생태계에서 주도권을 잡는 것에 훨씬 주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빅테크 기업들은 여전히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그럼 최근처럼 이제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는 이제 어디에 좀 주목해야 될까요? 최근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조금 출렁이면서 많은 분들이 아마 투자 대안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셨을 텐데요. 지금의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은 빅테크 기업들이 AI라는 금광을 AI 산업이라는 금광을 캐기 위해서 막대한 자본금을 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광을 캐기 위한 도구들의 좀 수혜가 집중되는 상황인데요. AI 산업 성장 초기에는 하드웨어 중심으로 좀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투자 사이클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처음은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반도체랑 서버, 그 다음이 네트워킹이랑 스토리징, 그 다음이 디바이스 순으로 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좋았던 이유는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가 GPU 중심의 반도체로 좀 이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시장의 관심은 AI 인프라로 좀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AI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AI 인프라가 정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클라우드 대표 기업들은 올해 이어서 내년에도 클라우드 산업에 좀 공격적인 투자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 규모는 3,7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또한 AI 데이터 센터 확충, 그리고 노후화된 전력망 교체 사이클에 힘입어서 전력 관련 기업들의 수주 잔고 역시 사상 최고치를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 AI 시장이 이제 성장을 계속하면서 어쨌든 대량의 그 데이터를 신속하게 또 처리도 해야 되고 또 고도화된 이제 알고리즘을 이제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강력한 또 인프라 구축, 이게 이제 기업들의 경쟁력을 이제 좌우할 것 같네요. 그렇다면 AI 인프라 범위가 이제 굉장히 넓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AI 인프라를 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데이터 센터가 원활하게 구동을 하게 해줄 수 있는 전력, 냉각, 그리고 자동화 시스템 등을 포함한 데이터 센터 인프라가 있을 거고요. 이런 데이터 센터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에너지 발전, 그리고 송배전 시설 등을 포함한 전력 인프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효율적인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핵심 원자재 생산으로 분류되는 원자재 관련 기업들이 있습니다. AI 인프라가 워낙 범위도 넓고 또 다양하다 보니까 AI 인프라 밸류체인 전반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좀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챗GPT가 이제 등장하면서 이제 데이터 산업이 제2의 그 성장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이 시장이 얼마큼 또 성장하고 있고 또 어떤 기업들에 좀 주목해 봐야 되는지 이건 좀 어떻습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 20년 동안 글로벌 데이터 센터 산업이
데이터 트래픽의 증가와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의 클라우드 산업 전환 등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좀 성장을 해왔는데요. 최근에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 제2의 성장기가 좀 촉발된 상황입니다. 실제로 미국 데이터 센터를 좀 보시면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가 이어지면서 수년간 이어져오던 공실이 22년 말부터 줄어드는 추세를 좀 보였고요. 그리고 23년도에는 임대료 상승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임대료 상승 같은 경우에는 18.6% 정도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JP모건에 따르면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투자 금액은 2023년부터 시작해서 2028년까지 연평균 17.8% 정도로 성장해서 28년도에는 지금 대비해서 2배 이상의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AI를 위한 데이터 센터는 기존 데이터 센터에 대비해서 훨씬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연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인프라는 서버 이외에도 앞서 좀 말씀드렸던 냉각 솔루션 아니면 뭐 전력기기라든지 다양한 장치와 솔루션이 좀 필수적인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된 글로벌 대표 기업들을 좀 몇 가지 설명드리면 처음으로는 네트워크 장비인 아리스타 네트워크스가 있고요. 그리고 AI 서버 쪽에서는 대표 기업이 델 테크놀로지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냉각 솔루션 제공 업체는 베리티브 홀딩스 등을 좀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생성형 AI를 학습하고 이제 구동하는데 AI 데이터 센터는 이제 기존의 이제 데이터 센터에 비해서 뭐 다섯 배나 많은 전력을 소모한다고 그래서 심지어는 이를 뭐 전기 먹는 하마다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신체에서 뇌가 전체 에너지의 대부분을 쓴다고 하니까 뭐 그건 당연해 보입니다. 근데 AI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전력이 또 필요한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성형 AI는 기존 전력 대비 좀 많이 사용되는 건 맞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검색 부분에서는 일반 검색 대비해서 한 10배 정도. 그리고 GPU는 이전 세대에 비해서 2배 이상의 좀 전력을 소비합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검색부터 알아보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구글 검색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검색하는데 0.3W 정도의 전력을 소모하는데요. 생성형 AI, 챗 GPT를 통한 검색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2.9W 정도, 그리고 AI가 적용된 구글 검색은 한 번에 6.5W 정도의 전력을 소비합니다. 일반적인 검색과 비교했을 때는 한 10배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걸로 보여지는 건데요. 그리고 GPU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초창기 모델인 A100 같은 경우에는 최대 필요 전력이 6.5kW 정도였거든요. 근데 연산 능력이 좀 계속 증가하면서 최신 모델인 B200 같은 경우에는 14.2kW가 좀 필요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AI 활용도도 좀 증가하고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전력은 훨씬 더 많이 소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데이터 센터의 좀 핵심이 전력이라고도 좀 말을 할 수 있는데요. 골드만삭스에서는 글로벌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량이 2030년까지 5배 이상 좀 증가할 것으로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22년 말 기준으로 전체 글로벌 데이터 전력 사용량에서 데이터 센터가 좀 차지하는 비중은 1.2% 정도인데요. 2030년에는 그 비중이 8%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어느 정도 수치인지 체감이 좀 잘 안 되실 것 같은데 26년에는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소비량이 캐나다 전체 소비량보다 많아지는 거고요. 2030년에는 EU 전체의 데이터 소비량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테슬라 이제 CEO 일론 머스크가 현재 AI의 발전을 이제 가로막는 제약은 이제 변압기 공급하고 전력 확보다. 이렇게 또 전력 공급의 중요성을 또 강조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활한 전력 공급을 위해서 이제 필요한 이제 인프라 관련된 이제 밸류체인은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대표적으로 좀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전력 인프라를 좀 단계별로 말씀드리면 처음으로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소에서 그 에너지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송전이랑 배선 네트워크 그리고 실제로 그 최종적으로 전력을 사용하는 가정, 산업 그리고 산업 관련된 모든 시설들 정말 모든 것이 포함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원자력이나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원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 컨스텔레이션 에너지가 있고요. 그리고 전력 관리를 위해 각종 설비와 또 시스템을 제공하는 이튼 그리고 에너지 관리 솔루션 기업인 슈나이더 일렉트릭 등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말씀하신 그 데이터 센터나 이제 전력 관련 인프라가 증가하게 되면 핵심적으로 이제 필요한 원자재가 또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AI 인프라 성장에 이제 맞춰가지고 주목받고 있는 원자재에 대해서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 계속해서 전력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전력 소비가 좀 급증하면서 신규 전력 조달 방식으로 원자력 발전이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빌 게이츠도 대규모 AI 발전을 위한 청정 에너지원으로 원자력 발전을 좀 언급하기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소형 원전 기업인 테라파워에 투자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23년 말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운영 중인 원자로 수는 434개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신규로 건설 중인 수주가 61개나 됩니다. 이러한 원자력의 좀 핵심이 되는 원자재가 바로 우라늄인데요. 현재 계획된 생산량과 그리고 신규 원전 등을 감안했을 때 우라늄의 수요는 계속해서 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원자재로는 전력과 또 전자장비에 대한 수요 증가로 주목받고 있는 구리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구리는 전력 인프라 투자할 때 광범위한 전력기기에 필요한 그런 필수적인 소재이기 때문에 전력 공급망 구축에 필요한 구리의 수요는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AI 데이터 센터 증설을 따른 구비 소비는 전력 인프라와 함께 구리 수요를 좀 자극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쭉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어쨌든 AI 시장 선점을 위해서 투자를 계속 확대하고 있네요. 또 네. 이는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AI 인프라 기업들에게 또 수혜로 또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좀 말씀 쭉 주셨는데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이 좀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건데. 맞아요. 네. 최근에 시장에 정말 AI 인프라 관련해서 투자하는 ETF들이 많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좀 이번에 상장하는 타이거 글로벌 AI 인프라 액티브 ETF를 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장명에서도 좀 상품에 대한 특징이 나와 있는데요. 처음으로는 아무래도 인프라 산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방대하다 보니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정말 다양한 국가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글로벌 시장에 상장된 리딩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산업 자체가 글로벌이고요. 그리고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부터 시작해서 전력 그리고 원자재 생산 기업까지 인프라 밸류체인 전반적으로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AI 시장 자체가 좀 빠르게 트렌드가 바뀌다 보니까 저희가 더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액티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듣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담고 있고 그 ETF의 그 종목의 이제 그 비중은 또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게 또 궁금하거든요. 7월 말 기준으로 예상 포트폴리오를 좀 보시면 다양한 국가랑 또 인프라 밸류체인에 투자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현재는 AI 인프라 밸류체인 중에서도 기업들의 수익성이랑 그다음 성장성을 고려한 기업들을 담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서대로는 전력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원자재 순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국가로 봤을 때는 미국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프랑스와 캐나다 등 순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쭉 이제 설명을 들었는데요. AI 투자가 이제 계속 지속되면서 이제 수혜가 기대되는 AI 인프라 관련 이제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전력, 원자재까지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었습니다. 자세한 설명 아유 감사드립니다. 혹시 그 매니저님께서 마지막으로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나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AI는 국가나 기업에서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자리 잡음이 이제 이미 끝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투자에서 분명 고려해봐야 될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변동성이 좀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앞으로의 AI 산업의 넥스트 스텝을 좀 고민해보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이 아무래도 AI 주도권에 대한 경쟁이 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필수적인 AI 인프라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투자를 고민하실 때 저희 타이거 글로벌 AI 인프라 액티브 ETF도 함께 고민해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AI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쭉 이어질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ETF를 좀 잘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을 추종하면서도 내공을 다져나가고 그리고 나만의 투자 원칙을 만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